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벼그름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19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고위급 인사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두 번째 단계가 4월 19일에 시작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지음 주변에서 미콜라이오까지 엄청난 포격과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상 공세 작전은 적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러시아군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키이우에서 패퇴한 러시아군을 돈바스로 모아 공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이 너무나도 짧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숙련을 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친병들과 부상병들을 100%로 두고 완편됐다고 하면 어떤 전투를 해도 패배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러시아군은 아직도 물류 및 지휘 통제 능력을 재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이 이렇게 빨리 돈바스 점령에 기를 쓰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더 이상 러시아의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고 시민들의 지지 여론이 언제 뒤집힐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풀이가 되지만요. 5월 9일 2차 대전 승전일을 기념하기 위해 성급한 공격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르키우와 이지움입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시 일부를 부분적으로 봉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지움 남쪽 지역에 대한 공세를 계속 이어나갔지만 모두 실패했고 병력을 모아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하르키우 쪽에서 오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막고자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계속해서 슬로반스크를 점령하기 위해 공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완강한 방어선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군이 해야 할 건 이렇게 성급한 공격이 아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병력을 재편성하는 겁니다. 지금 신병들로만 가득한 군부대를 가지고 어떻게 전투를 진행하겠습니까? 더해서 우크라이나군은 각종 대전차기와 드론을 능수능란하게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고속도로로만 이동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군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 각개역파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군은 좀 더 새로운 방법을 구안해 슬로반스크를 공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입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전체에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러시아 포병은 지난 24시간 동안 포파스나 루비즈네, 리시찬스크, 세베로도네츠크를 공격했고 도네츠크 주의 여러 마을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아브디브카와 마린카 부근에 직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아브디브카, 포파스나 루비즈네로 진군하는 러시아군을 격퇴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빼앗겼던 마린카 일부를 탈환하였고 점령을 당했었던 크레미나를 탈환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루비진의 방어가 한층 더 수월할 것으로 보이며 마린카를 완전히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고 있어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도네츠크에 위협까지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오폴입니다.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아조프스탈 제철소를 점령하기 위해 공격을 가했습니다만 별다른 진전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중화기와 공습을 통해 포격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친러 텔레그램에 의하면 일부 러시아군이 아조프스탈 근처에 진입한 모습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에게 계속해서 항복을 요구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싸우다 죽는다고 합니다. 크렘린은 하루빨리 마리우폴을 점령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전쟁 승패와 상관없이 승리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화학전을 이용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긴 합니다만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서방 세계는 지체 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러시아를 압박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러시아군도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조프스탈 공장 자체가 핵전쟁을 대비해 만들어진 장소다 보니 상당한 방어력을 자랑하는데요. 이 아조프스탈 공장을 점령하는 것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려 보입니다. 헤르손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폴로이 지역으로 병력을 집결 중에 있는데요. 폴로이에 병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봐선 현재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저지하기 위해 더 유리한 고지에 오르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곳에 N15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쪽으로 더 올라가서 자포리자를 공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전격적으로 돈바스 일대로 진입을 시켜서 우크라이나 전역을 향한 미사일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공격이 약한 모습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의 공세는 더 큰 공세를 위한 예비 작전이라는 평가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병력과 장비를 옮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키우 퇴각의 원인이었던 러시아군의 병참 문제와 사기 저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최선의 공격이었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상황이 어떤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돈바스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반격하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